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 있던 그런 정보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정보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예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0여 개의 섬을 방문을 해서 서베이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 이미 기존에 있던 데이터, 예를 들어 사기업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그냥 분석을 한다 보면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쟁 지역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모기성 지도를 분석을 한다면 데이터 프로덕션을 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저희가 이제 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사무총장님 밑에 있는 기구라고 사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니시티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UN의 모든 에이전시랑 일을 할 수 있고요. 가령 뭐 food security 혹은 public health, 뭐 economic well-being, disaster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고, 특정 부분을 저희가 한정지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어떤 development나 humanitarian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뭐 그냥 단순히 학술적 논문만을 쓰게 하는 게 솔직하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 뭐 유니세프의 어떤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갭이 있었고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얻을 수 있게 하려면 빅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유니세프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반 정도의 시간은 공무원분들 만나거나 이제 UN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워크를 하는데 힘들고 혹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저 나름대로 혹은 그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적용시키고 혹은 데이터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제가 그 데이터를 협조하기 위해서 다시 사기업이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그런 리서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파티들이 이제 끼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리서치해서 나온 것들을 다시 쉐어링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들었던 툴킷이라고 뭐 나우스 메타우드는 다시 쉐어링을 해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업체랑은 다르거든요.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진단을 하고 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가능한 액션 플랜을 이렇게 내놓고 가시죠. 이만한 책으로.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그게 비언드에스로 가능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하는 곳이니까 데이터를 저희가 없어도 추후에 그 기관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이제 프로토타입까지는 저희가 이제 리서치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왜 UN이 다른 방법 혹은 이제 다른 양식 혹은 다른 소스의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고요.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이제 들어오면서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드라고 해서 이제 MDG라고 불리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UN의 그 가입국이 193개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193개국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자,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려면 어떤 골들이 필요할까? 그걸 이제 단순히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각각의 골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치를 만들고 그 어떤 수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만든 게 MDG.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8개 골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MDG 8개 골이 2015년 올해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MDG 8개 골을 다 만족한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5개 이상은 충족을 했었는데 이게 뭐 타운 모탈리티 예를 들어 뭐 얘를 낳다가 죽는 그런 산모의 비율이라거나 그런 쪽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MDG 같은 경우 2015년도에 끝나게 되고 2010 지금 이제 거의 MDG 그 다음 골들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SDG가 어느 정도 아이덴티피케이션 되고 그런 SDG들을 2030년까지든가 앞으로 15년 동안 각각의 193개국들이 저 골 각각의 골들을 어떻게 어치먼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를 했고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이야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사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자 그러면 이게 사실 골이 SDG가 지금 17개가 나왔고 SDG를 매저하기 위한 어떤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워터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치됐다고 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멀었다고 할 건지 이제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각각의 이제 그 골별로 있거든요. 그게 거의 170여 개나 돼요. 지금 논의된 것만 사실 그게 훨씬 더 많았었는데 많이 줄였고요. 지금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골들의 인디케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인디케이터들을 매저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데이터가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뭘 더 걱정하고 있나 이게 나라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17개의 골이 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조금 더 교육 쪽에 사람들이 민감한 쪽이고요. 어떤 나라는 아, 우리나라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이야기를 교육보다는 훨씬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요. 당장에 어떤 나라들은 식량이 부족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당장에 물이 없기 때문에 힘든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라별로 어떻게 저런 랭킹이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 이제 트위터 분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예전에 뭐 지금도 사실 먼플레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 자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5% 88% 그게 아마 2억 명이 넘을 겁니다. 2억 명이 넘는 이슬람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종교가 가진 특성이 그런 특성들이 헬스랑 맞물려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이제 가끔씩 생기기도 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현재 그 유통이 되는 백신 중에는 돼지를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종교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건지 안전하지 않다고 볼 건지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만들어진 백신에 돼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입을 했다가 뺐을 때 이게 그러면 종교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종교는 이제 여러 파가 있겠죠. 어떤 파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파는 안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안 괜찮다고 한 그 이유만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일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보건소나 병원의 그런 그 헬스 워커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지에서 오는 그 뭐 부작용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옆집에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뭐 특정 접종을 마쳤더니 아기가 열이 좀 났다.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열이 나는 건 당연하다. 그걸 보통 마일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 약간의 이제 뭐 머리가 아픈 게 있고 그런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럼 옆집의 아줌마가 우리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방접종을 마쳤더니 열이 났다. 난 앞으로 안 가야지 라고 옆집에 이야기했더니 그 동네는 아무도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어떤 소스로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근심을 가지고 있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혹은 어떤 애가 백신을 맞고 죽었는데 그게 백신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가 아빠한테 맞아서 죽은 거였는데 근데 그게 신문지상에 누군가 백신을 맞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라고 했더니 National Vaccine Coverage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걸 좀 더 빨리 알 수
있고 그 제대로 된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전파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예전에는 분명히 이제 텔레비전을 이용을 했고 뉴스페이퍼를 이용을 했고 혹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그 빌리지가 8만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8만여 개가 있으면 최소한 보건소가 8만 개 이상 되겠죠. 왜냐하면 보건소 이상들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트윗에 막 트위터에 아마 3위나 4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자카르타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 트윗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자카르타예요. 그리고 전 10개 도시를 따지면 그 안에 2개 이상이 들어가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트위터를 많이 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빨리 프로페게이션 할 수 있고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되겠다,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뭐 Ministry of Health나 UNICEF나 WHO랑 자 트위터가 이용될 수 있냐 없나 그런 이제 프루프 컨셉을 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말이 되느냐를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먹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분명히 그 매직 솔루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되 어떤 면에서는 빅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 어떤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산모의 비율이 많이 높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데이터가 없어서 사람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산모가 그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시점까지 적절히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높은 이유가 될 이유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트랜스포테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이제 산파, 이제 인도네시아 산파를 많이 써요. 산파가 갈 수 없다거나 그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저희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를 뭐 제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거죠. 빅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퍼블릭 섹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매직 솔루션 항상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도움이 되는 분야와 문제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잘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 듣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고요. 뭐 재난 쪽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산이 너무 많고 그래서 파라산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하는데 대피를 할 때도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이 야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났는데 트위터를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뭐 미국의 샌디 허리케인이 왔을 때나 이제 필리핀에 홍수가 터졌거나 인도네시아 화산이 터졌을 때 많은 부분에서 트위터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통신망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흩어지고 하는데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고 정보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템포로 그 안테나를 세우는데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걸 지진이 딱 터지면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 통신망이기 때문에 통신망을 딱 설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트위터를 가지고 사람들 NGO끼리 또 트위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뭐 쉘터가 있고 어디에서 음식이 가능하고 그런 식의 정보를 트위터를 가지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 경우도 있고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아까 지도를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렸었는데 적도에 이렇게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보르네오섬 옛날에 보르네오 가고 뭐 이런 그쪽 네, 그 거기에 산림이 많고요. 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물론 브라질에 거기 그 강 아마존강인가요? 거기도 이제 그런 산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지구에 산소를 뿜어내는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많은 그 디포레스트레이션
살림을 꾸며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팜유, 불법으로 팜유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잘라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하이퀄리티 인공위성 지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실 인공위성 지도를 분석을 해서 보면 이렇게 이미지 분석을 해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걸 여기서 불이 나고 있다, 혹은 이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해서 이제 그 지점을 보통 핫스팟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점에 불이 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false positive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정보를 거기에 얹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불이 나고 있는 건지, 혹은 이건 정말 무언가가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인공위성 지도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기에 연기가 나면 연기가 난다, 트윗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상주하는 사람들인데 상주하는 사람들을 홀팅할 수도 있고, 그런 정보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봤더니 꼭 트위터도 좀 쓸만한 정보인 것 같다, 그런 것들 돼서.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그나마 식량 혹은 이제 음식 가격, 이제 가격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수집을 하고 있긴 한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뭐 CPI라고 해서 Price Index를 퍼블리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제 시장에 따라서 음식 정보가 너무 많이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 CPI를 내놓으면 지금 당장에 지난달에 혹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어느 정도는 쓸모없는 정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트위터나 다른 소스에서 가격 정보를 찾아내면 이 정보가 쓸만한가 라는 것도 했었고,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sentiment analysis를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런 뭐 그런 트위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트위터만 구성을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 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도 같이 일을 하면서 서치 키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런 서치 키워드에 변화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국가나 UN에서 모으는 통계치랑 어떻게 correlation이 있고, 그런 예를 들어 이민 정보를 complement, 그러니까 그 보충하기 위해서 구글 서치 키워드가 도움이 되냐, 예를 이렇게 생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호주라는 곳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겠죠. 가기 전에, 물론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민을 가라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민을 가기 위해서 어떤 호주에 관련된 집의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취업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이민 자체, 이민 사이트, 이민 커뮤니티 등등의 정보를 찾아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찾아본 어떤 그 어그리게이티드 된 정보가 호주로 실질적으로 내년에 많이 호주로 이민을 할 사람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가 모바일 데이터인데, 모바일 데이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보통 두 가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선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후보를 많이 쓰잖아요. 후보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쓴 만큼 돈을 낸다거나, 물론 이제 약정을 통해서 어떤 쿼터가 있지만 내가 더 쓰게 되면 더 내는 거잖아요. 쓴 만큼 내는 거죠. 근데 개발도상국은 사실 이렇게 프리페이드 폰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200원치 폰을 충전해서 그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원이 떨어지면 200원을 다시 충전한다고. 혹은 뭐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정보, 충전 정보이고요. 다른 한 가지 정보는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안테나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통신사가 가지고 있게 돼요. 이제 물론 그걸 다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지고 있을 건지 는 통신사에서 따라서 다르긴 한데, 워낙 정보의 양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지금의 어떤 안테나에 몇 명의 인원이 있다, 그 정도에 대한 정보는 대충 이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말라리아라는 사실 뭐 그 질병이죠.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기본적으로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지만 근데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물고 그 모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높죠. 치사율이 상당히 높고 그 잠식기도 상당히 높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기가 물어서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모기가 기껏 날아봐야 얼마나 날겠어요. 근데 말라리아가 이렇게 대륙을 건너서 뭐 도시를 건너서 올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파푸아라고 하는 파푸아 뉴기니 옆에 붙어 있는 게 파푸아거든요. 반은 파푸아 인도네시아, 다른 반은 파푸아 뉴기니인데 그쪽은 아직까지 개발이 상당히 덜 되어 있고 그 파푸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말라리아 프리 플랜을 짜기를 2030년쯤에 파푸아의 말라리아를 없애보자. 아직 상당히 멀었는데 그러면 파푸아에 다녀간 사람이 많으면 말라리아가 없던 곳에서도 말라리아가 생길 확률이 있겠다. 혹은 이제 캄팔라나 우간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그러니까 질병적으로 사람들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인디비주얼을 본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보는 거고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말라리아 리스키 에어리아에서 프리 에어리아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높을 때 그리고 그 오간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일주일 머물렀던 사람이 하루를 머물렀던 사람보다는 어떤 리스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라리아의 확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있고요. 캄팔라에서도 하고 있고 그 위치 정보라는 게 나 이건 좀 이제 체크인 정보에 가까운데 어떤 안테나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자 그런 정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지역에는 보통 사람들이 뭐 주간에는 30명, 100명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제 홍수가 크게 났더니 이 지역에 연결된 기기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가보지 않더라도 두 가지 정도 옵션이 있겠죠. 안테나가 부러졌거나 혹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거나 그런 정보들을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실시간으로 찾아보자.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큰 맵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정보로 알아보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테나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물론 안테나 부러졌을 때는 안테나 자체에 이렇게 보통 핑을 날린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뭔가 further investigation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보는 어떤 조사를 하기에 중요한 엔트리 포인트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정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직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쓰일 수 있고 안 쓰이고도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가 믿을 수 있고 어느 선까지를 내가 이걸 활용을 할 거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체를 큰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food consumption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World Food Program 세계 식량 기구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뭘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Food Consumption Survey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나라에 산단 말이죠. 아니 그 기구에 사는데 그런 기구들 사실 뭐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걸 3년에 했을 때 그러면 딱 중간에 있는 어떤 시점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샘플 서베이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전폰, 프리페이폰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전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어 동별로, 구별로 이렇게 어블리게이션 했어요. 에버리지가 얼마인지 이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충전을 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1,000원 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2,000원 할 수도 있으면
그럼 그 지역에 오늘 충전된 양은 1,500원이 평균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평균 양을 구했을 때, 사실 그 에어타임, 이걸 보통 그 에어타임 퍼체스라고 부르는데, 아니면 탑업이라고 부른다. 그런 정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충전을 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어떤 소시에 카논 미더벨이랑 관련이 있다는 이제 관련 연구는 뭐 지난 몇 년간 있어왔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근데 이게 경제적인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에어타임 퍼체스라면 이거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food security survey랑 그렇게 이제 에어타임 퍼체스 레코드를 구성한 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이 그 이게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는 또 쓰일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게 그 UPU라고 해서 Universal Postal Union이라고 하는 UN 기구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평균적 UN보다 훨씬 오래된 UN 우편 뭐 그런 거겠죠. 제가 정확히 한국말을 모르지만 그렇게 쪽에서는 나라 대 나라로 어떤 우편물을 배송을 하고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UPU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주 오랫동안 UPU 같은 경우에는 나라 대 나라별로 인터내셔널 파트 그 박스가 얼마나 됐는지 레터가 얼마나 갔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분석을 했을 때 어쩌면 이코노믹 시츄에이션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이랑 MOU를 막 맺고, 사실 UPU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오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에서 이제 어프로브 내준 경우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소시에카노믹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캄팔라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루럴 에어리어에서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라디오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진, 재난 혹은 어떤 위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인공위성 지도, 요즘 이제 UAV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실질적으로 재난청 UN 재난 그 오차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안 있다라. 근데 그 재난에 관련된 그쪽에서도 UAV를 점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직접 가지 못하고 세틀라이트 이미지가 당장에 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 UAV를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대. 그런 리모트 센싱 데이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트위터 혹은 모바일 데이터 혹은 뭐 세틀라이트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두루두루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서치 랩이라서 특정 데이터만 가지고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 UN이나 그 뭐 정부랑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이해하고는 어떤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해서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분야에 써보자, 혹은 기존에 있던 방법이지만 이제껏 쓰여지지 않았던 분야에 써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방법이나 데이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그냥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몇 장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랩이 생길 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얼마나 쌀 혹은 이제 밥, 인도네시아 분들도 이제 쌀이랑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쌀이랑 밥을 언급하는 트윗의 개수가 그 CPI 혹은 뭐 가격 정보랑 관련이 있나 없나 해서 처음에 이제 그 트위터랑 그 CPI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치킨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야, 치킨이 요즘 1kg에 얼마나 하네. 이렇게 트윗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추려내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가까운, 이렇게 앞서서는 이렇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조금 더 가까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했던 건데,
그래서 트윗 데이터를 1년 반 정도를 모았고요. 그리고 4개 커머니티에서 치킨, 베프, 어니언, 칠리, 그래서 4개 커머니티 내에서 저희가 트윗을 모았고, 트윗을 모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치킨 숫자 환율, 그 currency,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이거죠. 닭고기 3,000원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트윗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뿌려봤어요. 실질적으로 1년 반 동안 이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더니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사실 인도네시아는 기름, 그 기름, 그러니까 fuel이랑 그 food랑 연관이 많거든요. 지금도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그 유류보조금을 사용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이 그 유류보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추가적인 돈을 교육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유류에 대해 생각이 민감한 게 있고, 그런 유류가 음식의 가격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number of tweet이 변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별로 나오는 숫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킨 3,000원, 3,000이라 뭐 어떤 사람들이 2,500원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1,500원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쭉 추려서 에버리지를 내봤어요. 일별로. 그래서 그 각각의 에버리지를 여기 이제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숫자만 꺼내서 그걸 가지고 뿌려봤더니 이 정보는 사실 쓸만한 정보가 아니더라.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이 그 통계청 아니고 트레이드에서 내놓은 자료가 일별 변화량 이고 그나마 이걸 에버리지에서 피팅을 해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정보가 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이런 거죠. 하이퍼테티스는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보가 애초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게 number of tweets을 가지고 CPI를 비교해봤더니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이퍼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조금 더 줄여서 이걸 정제를 하면 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문제점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느냐. 데이터를 봤더니 숫자랑 어떤 환율이라죠. 크런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모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베이직 어나리시스를 단순히 어떤 심플한 아이디어 브루트포스를 봤더니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걸 좀 정제를 해야겠다. 이게 쳐낼 건 쳐내야겠고. 그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치킨이라고 한다면 치킨도 어떤 사람 치킨 그냥 닭고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닭고기 스프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닭고기 라면을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처리하기에는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언어의 인디펜던트한 모델을 만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쓰인 이 방법이 자카르타에서 먹었지만 캄팔라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랭귀지가 인디펜던트하면서 조금 더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필터만 잘 만들면 어떤 부산물, 닭고기 라면은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을까, 혹은 단순히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라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터를 잘 만들자라는 쪽으로 왔었는데, 그럼 필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디를 쳐내야 되고 어디를 지워야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다시 또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의 가격은 어제의 가격 정보에서 트윗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잘 조합을 하면 오늘의 가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정보를 어느 만큼 어제 정보를 80% 이용하고, 그리고 트윗에서 나온 정보, 트윗은 이제 트렌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잘 조합을 해서 오늘 정보를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요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고는 이제 조금씩 추가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어떤 비율이 맞나, 그리고 그 개수가 어떤 식의 뭐 예를 들어 웨이트를 주고 어떤 식에서 쳐내야 될
괜찮으면 좋을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적혀있지만 그냥 저거에 이렇게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한 날 내 트윗 정보는 더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그 네, 그게 하나의 어떤 가중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닭고기 혹은 뭐 양파 별로 이게 변동폭이 있을 텐데 그 변동폭을 넘어서는 애들은 아예 버리고 그리고 그 변동폭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양파는 두 배까지가 변동폭인데 사실 그 두 배라는 변동폭도 지난 3년간 봤던 양파가 두 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배 안에서 움직였지만 두 배 그 변동폭에서도 어제 양이 좀 더 가까운 것들은 좀 더 가중치를 주고 좀 더 멀어지는 것들은 좀 덜 가중치를 주고 아예 넘어버린 것들은 다 없애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 날에는 가중치를 좀 더 주고 적게 이야기한 날은 적게 주고 사실 이게 그 모델에서 다 끝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다면 지난 15일간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트윗에서 그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지난 일주일간 언급하지 않았으면 2주치의 에버러지를 정해서 넣어주자. 이게 끝이 그런 모델을 적용을 했더니 아까의 그 약간 말도 안 되는 모델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1년 반 동안 비프의 어떤 포악체이션이 변한 게 이 정도로 됐고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정확히 오늘의 닭고기 얼마라고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닭고기라는 게 자카르타에서도 백화점 가격이랑 시장 가격이 다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닭고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내리고 있냐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 모델이 어니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재밌는 부분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모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이게 이때 사실 아마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걸 떨어뜨려야겠다. 그래서 양파를 쫙 풀었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거죠. 불평불만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모델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트래킹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사실 올라갈 때는 잘 알거든요.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7B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커머디티인데 한국 사람들보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훨씬 더 맵게 먹어요. 훨씬 더 짜게 먹어요. 훨씬 더 야채를 먹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7B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암묵적으로 7B 가격이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추 가격이 약간은 어느 정도 엉망인 게 있고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그런 7B 가격도 사실 1년 반 동안 200개 정도 트윗을 실질적으로 1700개의 트윗을 고추, XYZ, 루피아 라고 하는 그런 트윗에서 모았지만 다 쳐내고 결국 200개 트윗을 가지고 1년 반을 플러팅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그 월드푸드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개발계획부, 이제 저희가 개발계획부라는 일을 많이 하는데 개발계획부의 트레이드 쪽에서 가격 정보 혹은 이제 저희 요즘은 그 지금 이제 나우 캐스팅이라고 해서 나우 캐스팅이 나우랑 캐스팅이거든요. 지금의 어떤 정보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프레딕션 쪽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 아, 이 정보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걸 어디서 구할 데가 없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트윗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트윗을 보고 분석을 좀 하고 어떤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다시 리파인먼트를 해서 결국은 이런 모델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런 같은 경우는 웹에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최소한 뭐 일주일 한 번, 2주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프로토타입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히 트위터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모델을 만들고 가능하면 웹페이지를 만들고 서버를 꾸며서 이걸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면 다른 필요한 분들이 쓰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제 짧게 네 번째 보면 빅데이터도 좀 보고 빅데이터 사이언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제 데이터 이노베이션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요즘은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크게 새로운 방법, 이노베이티브 아이디어인데 데이터에 관련된 게 도움을 줄 수가 있나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UN Global Pulse 쪽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 조금 더 UN 크게는 UN 데이터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성장님이 작년에 그 산학연대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빙하셔서 UN에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18개 SDG 그리고 167개의 인디케이터들을 수집,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 그런 수집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도움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레포트를 작년 11월에 발간했고요. 여기 보시면 8개 뭐 이노베이티브 아이디어 이노베이티브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우캐스팅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 다른 어떤 소스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걸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소개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UN 물론 UN 패밀리들이 그런 일을 좀 더 디벨로먼트나 휴멘테리언 쪽에 하고 있긴 한데요. 요즘 월드뱅크에서도 빅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월드뱅크가 사실 뭐 예전에도 스태티스틱 하시는 분도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매크메스도 많이 필요했고 그 세계은행이라고 해서 진짜 은행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월드뱅크의 맨데이트는 그 가난 퇴치거든요. 가난 퇴치가 원래 모토예요. 가난 퇴치가 클라이밋 체인지만큼 엔비디어스는 뭐였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도 요즘 빅데이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사실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쪽 영역에서는 처음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그런 쪽이긴 한데 월드뱅크에서 요즘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수인 난 수학을 했고 뭐 예를 들어 뭐 스태티스틱을 했고 뭐 정보 분석을 했고 이쪽 월드뱅크에 통화가 걸친 분들이라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UN 통계를 봐도 요즘은 이제 예전에 통계하시는 분들이 빅데이터라는 걸 이렇게 손대기를 참 많이 꺼려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설문지나 혹은 이제 설베이나 그렇게 모은 데이터들로 통계적으로 어떤 나의 신뢰 수준 오차가 정확히 나온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이제 신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쪽 부분을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걸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 UN 통계 같은 경우도 혹은 이제 나머지 그 나라별 통계청에서도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값어치가 있고 통계청에서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댑테이션을 하시려고 좀 많이 회의를 하시고요. 저도 UN 통계 쪽에 모바일 데이터 분석 쪽에는 제가 워킹그룹에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정보가 통계청에서 통계적으로 그나마 믿으라면 하면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 나라별로도 많이 요즘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스타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노베이션 띵탱 같은 경우인데 거기서도 거기서 이제 빅데이터 사실 거기는 크게 이제 이노베이티브 아이디어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그냥 빅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크게 데이터가 소셜 굿으로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래서 오픈 데이터 이야기를 아마 네스타나 UK가 오픈 데이터를 가장 잘 하고 있는 호주랑 뭐 그쪽이랑 가장 잘 하고 있는 그런 미국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랑 잘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군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소셜 굿이나 굿으로 어떻게 쓸 수 있나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데이터 팝이라고 해서 그 MIT 미디어 랩이랑 하버드랑 몇 개 이렇게 학계에서도 그 이제 빅데이터 for development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 여기에 앞장을 서고 계신 그 MIT 미디어 랩의 앤디라는 그 교수님이 사실 그쪽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앤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도 많이 이바드를 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디벨롭을 할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1년 사이에 그 좀 더 핑탱크를 확연히 구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 데이터 카인드라고 해서 이게 약간 NGO적인 성격인데요. 그 어떤 퍼블릭 섹터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사람들이 내가 시간이 좀 있고 내가 데이터 애널리시스 엑스퍼트인데 그 문제를 좀 도와주고 싶다 볼런티어링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쪽
이쪽 분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쪽 방면에서는 비슷한 일을 해보고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UN이라는 게 혹은 공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라는 면에서 인간의 문제라는 면에서는 사기업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겠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엮여져 있는 문제들이라거나 복잡도가 이렇게 문제 그 어떤 주어진 데이터 분석의 문제는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엮여져 있는 문제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큰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제만 풀어서는 여기서 나오는 답이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문제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의료의 문제랑도 엮여져 있고 이거를 크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볼 버릇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은 단적인 거라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알고 있던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크게 도움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어떤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를 풀고 문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나 필드 워커랑 같이 일을 하는 게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부분이 뭐 디벨롭먼트나 휴머니테리안 쪽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UN이나 국가단에서나 이제 로컬 커뮤니티 NGO에서도 많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오픈 데이터 쪽을 이렇게 오픈 데이터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월 따따따 포럼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이제 국가별로 데이터를 오픈해라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오는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가서 너희가 이런 데이터를 오픈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쓸 거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나아질 거다 그렇게 하는데 오픈 데이터 쪽이랑 하면 좀 더 이제 그 직업군 혹은 이제 그걸 뭐 자본 프로틴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뭐랄까 성공 사례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확 내 몸을 던져 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간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에 실질적으로 될 만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씩 기다리는 부분도 많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꼭 디벨롭먼트나 휴머니테리안 쪽 이제 제가 하고 있지만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크게 키워서 데이터 사이언스 for 뭐 퍼블릭 섹터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딱 이메일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UN글로벌포스터.org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웹페이지에 저희 아주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서 트윗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보를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이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어가시면 더 있을 것 같고요. 트위터가 UN글로벌포스터 가라 포스터를 좀 하다 이거 여기도 예전 저희 매니저는 트윗만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정보 올라오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UNS의 경험을 나눠주신 이정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계획하면서 미리 질문을 받아봤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여기 직접 와 계시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정호 박사님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지 씨 와 있죠? 네. 네. 김현지 씨 직접 질문을 해주시죠. 근데 충분히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충분히 대답이 됐어요, 강의에서. 네, 교수님이 다 알죠. 이종호 박사님이 김현지 씨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넘어가고요. 아, 근데 이번에 대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두 번째 거. 어떤 질문이죠? 네. 분석팀에는 어떤 인력을 필요하나요? 그게.
UN에 제가 알고 있기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4명 있거든요. UN 전체, 물론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3명이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UN 전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4명당 UN 글로벌 퍼슨이죠. 저희 제 1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제가 2호, 남은 뉴욕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카펄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4명인데 4명 그 전공이 첫 번째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바이올로지고요.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고요. 그리고 그 뉴욕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피직스고요. 그리고 캄팔라는 걔는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 뭐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공에 관련해서 전과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공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석사를 카이스트에서 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그때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사람 이렇게 흘러가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아 이걸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로 나눠봐야겠다 그런 일을 예전에 그게 제가 12년 전에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석사를 끝내고 박사를 하면서 제가 뭐 온라인 포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웹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박사를 하면서는 그 프랑스 텔레콤에서 텔레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다른 트위터랑 비슷한 어떤 플랫폼을 분석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비헤이비어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그 에릭슨에 가서는 통신망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분석을 하고 통신망 데이터를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했던 그건 뭐 꼭 포트폴리오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전공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 그 치테르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도 바이올로지를 했지만 걔는 뭐 그 로첼러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마스터는 커뮤니티브 사이언스고 PhD는 그거거든요. 걔는 그리고 뭐 나사에 있다가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본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 전공에 따라서 정보학, 프로그래밍, 수학, 통계학, 언어학 본인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학을 한다고 하면 인포메이션 디어리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남들보다 프로그래밍을 좀 더 잘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수학이면 뭐 베이젠 모델 한다거나 아니면 그 스태티스가 마더링 잘하면 될 것 같고 언어학을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언어적인 분석을 잘하면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글로벌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데 그 스펙트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UN이 그 최소한 minimum number of years of experience가 job experience가 그 5 years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어떤 이제 본인들이 일을 해왔던 부분들이 너무 분명히 이제 어떤 깊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양하게 일을 해봤던 사람이 더 쓸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정은혜 씨 오셨나요? 네. 네, 정은혜 씨 질문해 주실래요? 근데 저도 대답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네, 빅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과정을 통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다음 질문이? 이건 제 질문입니다.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개발도상국이 얼마나 인터넷이 잘 되어있고 스마트폰이 많이 쓸까를 직접 바로 찾아봤는데 네. 체크를 해놨는데 인도네시아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네. 인도네시아가 인터넷 부분율 24%로 되게 낮고 셀폰 비율은 78%인데 스마트폰 비율은 15%밖에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네. 여기서 근데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실제 트위터 사용량은 3위더라고요. 네. 미국 1번 다음에. 네. 근데 이렇게 따졌을 때 왜 트위터를 많이 쓸까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적은 비율인데도 미국이나 일본의 비등한 트위터 사용량이 어떻게 나올까가 그래서 첫 번째로 궁금하고 이렇게 많이 적은 숫자로 트위터가 많이 나온다면 트위터나 이런 걸 쓰는 사람은 상위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 구성국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할 때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얼마나 가지는지도 좀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디지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유가 이제 인프라가 있던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나 이런 쪽 가진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파푸아 쪽에 인프라가 없는 쪽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쓰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캄팔라 같은 경우에 소셜 미디어를 쓰지도 않는데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쓰는지의 정의 부분에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계속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계속 생각해 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통신망 데이터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78%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85% 정도가 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85%가 정도 되고, 통신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셀폰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페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13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25%라고 15%요. 15%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뭐 지금 중국의 싼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자체 적어놓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충전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보면,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트위터 어떤 그러니까 그 자카르타나 그쪽에 편향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모바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충전을 분석한다거나 혹은 이제 재난 시에 어떤 사람들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분석해서 피난로를 찾는다거나 이런 쪽은 조금 더 커버리지가 훨씬 더 커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그런 쪽으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 지도나 웨이비 지도를 분석을 한다는 건 오히려 그런 거랑 또 별도의 문제로 훨씬 더 이제 활용 범위가 높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문제에 맞춰서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트위터의 사용량이 왜 넘느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딱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우선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도상국들의 특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와이어드 인터넷이 먼저 깔리고 와이어리스가 나중에 들어온 나라가 있고요. 이렇게 크고 개발이 최근에 된 나라들은 그 와이어리스가 먼저 들어오고 와이어드를 나중에 까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뭐 넥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창 준비 중인데 와이어리스는 이미 커버리지가 많은데 와이어드를 이제 까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 와이어리스의 가격이 참 싸요. 그 뭐 데이터 플랜 같은 경우도 내가 뭐 트위터를 한 달 내에 해도 뭐 몇천 원 안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싸기 때문에 트위터의 사용량이나 또 이제 보급률이 확 올라간 게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뭐 자카르타나 사실 큰 도시에 트윗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그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5km 가는데 막 2시간씩 가고 걸어가도 훨씬 빠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거나 교통수단에서 할일 없이 트위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사람이 소비 성향이긴 한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사진을 많이 올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공유한 비율도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뭐 3위 그리고 이제 뭐 자카르타 같은 게 넘버원 시티 인 더 월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작업 없는 것이요. 개발 도상국 많으신 것 같아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주시나요? 그 자료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는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이게 그 UN 프레젠스하고 조금 연관이 되긴 한데 UN이 이제 어떤 나라에 그 원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UN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분야마다 이제 예를 들어 World Food Program이나 UNICEF나 이런 게 각각의 기구마다 다른데
그 기후가 생각했을 때 이 나라가 우리 분야에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을 되면 이제 조금씩 발을 빼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다시 정부로 넘겨주기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UN 프레젠스가 꽤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월드 푸드 프로그램 세계 식량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식량에 대해서는 이제 그 농림부가 대부분 하고 있고 이제 재난의 식량 상황만 이제 좀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발을 빼는데 이제 조금 더 힘든 나라를 갈수록 UN 프레젠스가 세고 UN이 서포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UN 사이트 가시면 대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식량 관련 데이터면 World Food Program 가시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린이나 뭐 이렇게 그 산모 같은 경우는 뭐 WHO나 UNICEF에 가시면 있고요. 아니면 그 월드뱅크는 보통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거든요. 월드뱅크가 사실 데이터를 data.worldbank.org 가시면 나라별로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처럼 이제 UN이 발을 빼고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오픈 데이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UN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오픈 데이터를 많이 드라이빙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최근 1-2년 사이에 많이 오픈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자카르타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1년 안에 마저 더 많은 데이터를 오픈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data.go.id라는 예를 들어 그렇게 가시면 데이터들을 꽤 많이 갖추고 있고 요즘은 되게 잘 하고 있어서 막 데이터를 오픈하면서 API도 같이 제공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데이터를 뽑았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개발 도상국이 제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딱 몰라서 이렇게 부리무술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아권에서도 뭐 말레이시아나 이쪽에서도 뭐 오픈 가버먼트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UN이나 government 오픈 데이터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즘은 데이터가 뭐 단순히 랭귀지를 이해를 못하셔도 이렇게 많이 플러그하실 수 있게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은 두 개 더 있습니까? 김현지씨 빅데이터를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정보나 경향성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가끔씩 이제 듣는, 이렇게 질문을 받 교육 쪽에 관련되신 분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를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교육,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정말 좀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발행 얘기해 봅시다. 그 문맹률이라는 거 있죠.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맹률이랑 교육이랑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트위터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령.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케이. 그럼 1년 사이에 트윗스 number of tweet 혹은 number of unique people를 세겠다. 그래서 이걸 어떤 문명률이랑 correlation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항상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트윗이 얼마나 더 많이 쓰지 트윗을 새로 쓴 사람이 누구고 트윗을 그만둔 사람이 누구고 트윗의 전체적 increasing이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당장 못 쓰거든요. 이 교육이란 부분이 물론 교육에서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교육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 정도나 경향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보통 뭐 마이크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빅데이터로 뭘 한다기보다는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그냥 단순이라고 말하지 않는지 이노베이티브한 뭔가가 필요해요. 오히려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육 정도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교육 능률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 이렇게 그렇게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크로스코픽에서는 빅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을 영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매저를 합니다. 옆집에 얼마 많이 버는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랑
분명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연결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안 돼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부분인데 UN은 그 영어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UN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영어 성적이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영어는 그 인터뷰에서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그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이게 약간 되게 뭐랄까요, 제가 계속 혼선수선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인 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이야기를 듣는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영어로 말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영어로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공통 그 부모가 영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나온 거고 그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 별다른 능력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기에 급급을 하면 듣긴 들었고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될지 내 생각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아 그렇지 라고 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들었는데 저걸 듣다 보니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할 말이 생각이 나고 항상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토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영어로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하신다거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어 성적 분명히 중요하죠. 왜냐면 영어 성적이라는 게 쓰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어떻게 읽기를 잘할 수 있고 듣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한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영어로 듣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영어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신 학생들 여기 앉아계신 분 있으면 끝나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따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질문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이정훈 박사님한테